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,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? 지 일도 아니면서 참견 졸라 하네. 나 혼자 좀 하게 냅두지. 아,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. 고집 졸라 세네. 야, 너 오늘 약속인 거안 잊었지? 아, 제발 못 나온다고 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럼 너도 나올 수 있지? 아, 지금 피곤한데 나가기 싫다. 당연하지. 오랜만에 보니까 기대된다. 나도 크크. 그럼 조금 이따가 봐. 아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아하하하. 네, 홍씨도 잘 지내셨죠? 야, 너네 나이도 똑같고 만난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서로 존댓말 하냐? 에휴, 쟤는 무슨 성격이 저렇게 삐딱하냐? 저렇게 살면 연애는 글렀네, 크크. 아재, 똑똑한 척 하는 거꼴 보기 싫으네.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나? 그거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지. 그러고 보니 얘는 지금 뭐하지? 연락 안한지 오래됐네. 연락해 볼까? 아, 뭐 먼저 연락하겠지. 얘는 무슨 프사가 몇 년째 그대로야. 뭐하고 지내는지 연락해 볼까? 아, 뭐 먼저 연락하겠지. 야, 너네 집왜 이렇게 더럽냐? 좀 치워라. 둘이서 사는데 청소도 안 하냐? 아, 청소할 때 되긴 했지. 마지막 청소한 지가 언젠데? 한 달쯤 됐나? 잘 모르겠다. 그치? 응크크. 근데 꼭 치우고 살아야 하나? 나 요즘 우울해. 너도? 나도 요즘 그런데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? 기운도 없고 계속 축 처지네. 아,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내일에 칠 수도 없고. 넌 직장이라도 다니지. 나는 아직 백수야. 쉬워. 쉬워. 야, 너네끼리 얘기하고 있어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A few moments later. 2 hours later. 야, 너 미쳤냐? 매엽사 왜 단톡방에 뿌리고 야? 너 때문에 희진이랑 약속 있었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나가냐고. 내가 알바야 쓰레빠야 크크. 나 좋아하는 누나 앞에서 바지 벗긴 거는 잊었냐? 그건 장난이었고 나도 장난이었는데. 야, 이... 야, 오늘 얘기한 거 비밀이다? 물론이지. 너야말로 입단속 잘해라. 야, 너 오이 좋아한다면서? 크크, 빨리 고백해. 아, 걔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망했네. 야, 너 선배가 너 좀 보자던데. 너 뒷담한 거 알아서 엄청 빡쳤던데. 아, 저 X가 비밀이라더니. 야, 우리 아이디어도 좋고 돈도 있겠다. 우리 같이 사업해 볼래? 대박,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. 그러자. 야, 이거 봐봐. 이것도 대박 날것 같지 않냐? 오천다. 이것도 같이 해보자. 야, 이건 어떠냐? 요즘 트렌드라던데. 이것도 좋은데. 이것도 한번 해보자. 야, 다슬이 나 완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? 크크. 좀만 잘해주면 넘어올 것 같은데. 너 도끼병 있냐? 크크. 걔 너처럼 가벼운 애 안 좋아해. 두고 보자. 야, 너 그거 아니야? 와, 진짜?
너 똑똑하다. 똑똑하긴 개뿔. 야, 그거 얘도 잘 모르면서 인터넷에서 대충 주워 들은 거 포장해서 말하는 거야. 얘가 말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건 면 없어. 크크. 오, 이렇게 복수한다 이거지? 다음번에 기대해도 좋을 거야. 크크. 땡땡씨, 그 서류 이쪽으로 넘기시면 어떡합니까? 그쪽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 아닙니까? 애초에 당신 부서 쪽에서 똑바로 처리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뭐라고? 당신 말 다 했어? 그래, 말 다 했다 임마. 뭐 임마?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막말이야. 당신하고 나하고 직급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?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나? 나 이벤트 1등 돼서 아이패드 경품으로 받았다. 와, 진짜? 나 이벤트 한 번도 당첨 안 됐는데 운 좋네. 부럽다. 아, 그래? 나도 이번에 공모전 입상해서 상금 받았는데. 우와, 능력 좋은데? 아, 나는...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? 아, 나 땡땡이 좋아하는 것 같아. 다정하고 주변 잘 챙기고 완전 내 이상형이야. 걔 요즘 소문 별로 안 좋던데. 아, 진짜? 근데 그 사람 내가 들은 소문인데. 아, 그 소문 말이지?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람이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. 아, 그건 그렇지. 괜찮은 사람이긴 해. 하하. 야, 너 나한테 졌으니까 나보다 이 게임 못하는 거 인정해라. 웃기고 있네. 여태까지 다 져놓고 최근에 한 판 이긴 거 같고 까부네. 크크. 그럼 한 판 더 뜨던가? 그래, 그러면 내일 접속해라. 확실하게 이기려면 30만 원은 현질해야겠지. 한 판 이겨놓고 까부는 건 절대 못 참지. 크크. 야, 걔 너 이기려고 30만 원 현질했다던데? 아씨, 현질할 돈 없는데. 야, 너 혹시 걔 아이디랑 비밀번호 아니야?